Good morning, Bitcoin.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어제 급등했던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리플 등은 초록불을 켜고 있지만요, 이더리움, 그리고 스텔라, 라이트코인 등은 붉은 빛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도 강하게 초록불을 켜지고 있는 아침인데요. 자세한 수치와 그래프 코인마켓캡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가치 1140억 달러로 자 그동안 많이 하락했을 때는 100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갔었는데 조금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4.3%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는 와중에 가장 강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주 중반에는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었죠. 이것들을 좀 회복하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비트코인을 살펴보시면 자, 오늘 약간 약보합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 마찬가지로 주 최저점을 찍고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보이고 있는 혼조세입니다. 리플도 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프는 역시 주 최고점을 향해 다시 한번 네, 돌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1.76%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코인들이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오스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4%대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11위 밖으로 살펴보시면요. 11위 카르다노, 12위에 아이오타, 13위에 모네로 등등 대부분 주간 흐름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19위에 웨이브를 확인해 보시면 37% 아주 강한 상향 모멘텀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37% 상승하면서 그래프도 주간으로 최고점을 찍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꾸준한 상승 탄력을 받아온 코인입니다. 21위의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네요. 5.33% 상승하고 있고요. 네, 주간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들, 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대장주들은 혼조세 속에서 역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일제히 거래량을 많이 늘려줬던 거래소들 일단 1위는 바이낸스고요. 여전히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3.02% 거래 늘리면서 1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OKEX 후오비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15위까지 순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46.79% 늘려오면서 거래량 15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현재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주요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빗썸에서는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고요. 자, 오늘장에서 역시 분위기가 빗썸도 자, 좋습니다. 혼조세긴 하지만요. 대부분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코인, 오늘은 뭐 뚜렷하게 급등하고 있는 코인은 체인링크나 질리카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자,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분위기가 국제시세보다는 조금 더 상향 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인데요. 웨이브가 업비트에서도 32% 급등하는 등 분위기 좋습니다. 비트코인 1.4%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400만원을 노리고 있고 이오스가 거래대금으로는 가장 많은데 6.82%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2.47% 상승세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지난주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한 데 이어서 비트코인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BTC가 제시한 강력한 저항 수준은 3,600달러인데요. 이 저항 레벨을 돌파할 만큼 충분히 상향 모멘텀을 얻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펀드스트렛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기술 전략가 롭 슬루머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단 상승하긴 했지만 약세장을 끝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제 장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3,100달러 그리고 3,200달러 사이에 200주 이동평균선을 주요 지표로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리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자,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상향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벡트나 시티그룹, 나스닥,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자, 세계 최대의 기업들이죠.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의 가격 움직임보다 이런 유망한 제품이나 플랫폼의 가능성 측면에서는 돋보였던 2018년이다 라고 뉴스 BTC는 운을 떼고 있는데요. 피터 타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유명인인데 비트코인이 경제적 위기의 시기에 헤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왔고요. 자, 타곰이라는 회사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난 5월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중개거래 서비스를 드디어 지난 월요일에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주로 대형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대량 주문 실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인데 자, 이 혁신적인 플랫폼의 출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그동안 큰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분위기만 줬을 뿐 여전히 선뜻 움직임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도 많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뉴스비티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자회사인 FTAS를 통해 움직이고 있고 벡트도 모기업이 따로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점을 하는 것이 누구냐는 결국 시장에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 부진에 기관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다라는 평가를 JP모건이 내놨습니다. 현지시가 14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줄어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제가 앞에 전해드린 뉴스랑은 조금 상반되는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JP모건의 분석가 니콜라우스 피니그르츠글로우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버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채굴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채굴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장 관계자들은 채굴 비용에 대한 근시안적인 집중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펀드인 디지털 커런트 그룹 창립자인 베리 실버트는 채굴 비용 역시도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 등급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준은 아니다 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관련 직접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전해드려보고픈 이야기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세계의 부채가 급증을 했습니다. 184조 달러에 이뤘고요. 자, 1인당 부채를 따져보면 8만 6천 달러. 자, 1인당 세계 평균 소득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이 184조 달러 중 11%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기업 대출이나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등이 사상 최고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거품 붕괴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인데 글로벌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세계 주식시장까지 불안정한 흐름을 계속 보여준다면 사상 최대의 금융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에 주는 인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뉴스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아마 CCN도 그래서 이 뉴스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사 GMT가 리플의 은행 및 결제사업자 네트워크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리플이 여러 금융기관이나 은행들과 제휴를 해왔죠. 이스라엘의 리플 대표자가 됐다라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GMT가요. 리플의 파트너는 현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일본의 SBI 그룹을 포함하는 대규모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송금은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의 중심에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달에는 아랍에미리트 거래소가 아시아로의 송금 결제 기반을 블록체인을 통해 만들기도 했고요. 기업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는 새로운 결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암호화폐로 리플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블록스트림 관련 소식인데요. 블록스트림이 이번 주에 위성 기반 비트코인 통신 프로젝트인 블록스트림 위성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비트코인을 무료로 송수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를 이미 망라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와 위성통신 참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개발자들은 내년 1월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네요. 이렇게 된다면 인터넷 연결 없이 네트워크와 동기화될 수 있는 작은 위성 안테나와 USB 수신기만 있다면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 자, 이 프로젝트는 작년 8월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애덤 백 블록스트림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에 지정학적으로 중립적인 돈인 비트코인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고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테더 소식입니다. 테더가 올해 1월과 7월 사이에 약 660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이 수익금이 캐나다나 마하마 제도 등에 나눠서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CCN은 이런 소식이 결국 테더의 영업 방식이 사용자나 투자자들보다 회사에 더 이익을 주지 않았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안티 테더를 외치면서 더 투명하고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임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0.57% 오른 3,520선에 마감을 했고요. 옵션 거래소 말고 CME 거래소까지 살펴보시죠. 0.14% 약보합권으로 약간 하락을 하면서 3,52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시각도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0.34% 오르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혼조세로 출발을 하지만요. 계속해서 주요 뉴스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